네, 안녕하세요. 톰톰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저희 자세를 지도해 주셨던 김민규 코치님이 연습장을 오픈하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배지밀 하나 사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흉한 속내가 하나 있어요. 코치님 안녕하세요. 오프닝을 올린다 하더니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두목을 드시고 계시네. 아, 가정 드시죠? 네네네.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 바로 탕수육 먼저 드시네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음흉한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은 불안해요. 지금 또 무슨 얘기를 할지. 저번에는 코리아 야구 선수를 뭐 이긴다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동네 야구를 네. 계속 이제 5년째 해오고 있는데 정말 기초들이 없어요. 거기 가면은 제가 그래도 나름 좀 수준급에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실학이었습니다. 저희 동네 야구 나오는 친구들을 가끔씩 한 번씩 오셔가지고 좀 더 이렇게 그 원포인트 레슨 한번 좀 잡아주시면은 동네 야구 하는데 제가 출장 나가서 여기 문을 닫고 차를 타고 가서 그렇지. 비용 없이 비용 중요한 없이. 건데 비용 없이 어, 정말 이기적이신 이 푸동녀 스타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체결 된 건가요? 아니, 그럼요. 아, 네. 거의 도원결의 수준이죠. 아, 네. 그랬습니다. 아, 요즘 초딩 격파 잘 되고 있어가지고 코치님한테 AS를 한번 받으러 왔거든요. 공짜로 이렇게 막무가내 오셔가지고 이거 저희 오늘 레슨 운영 안 해요 오늘? 제가 5만 원 꽂고 이거 한번 하는 걸로 해서 감독님 자막 잘 깔아주세요. 이거 저기 오늘 레슨비 플러스 코치님 1년 프로동네 야구 참담 코치 네 완납입니다. 진짜 사기가 이런 게 사기. 고맙습니다. 자, 완납했습니다. 공이 여기 이쯤에서 나가야 돼요. 팔이. 네. 네. 근데 지금 굽어져 있죠. 빨간색 캐드를 치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오, 그래도 잘 기억하시네요. 잠깐만. 와, 나온다. 이야. 이거부터 틀려버렸어. 그러네. 가슴이 열려있고. 우와. 아, 좋은 동작. 야구 훈련소에 와서 제가 오늘 짧게 한 30분 정도 레슨을 배워봤는데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죠? 놀랍죠? 신기하죠? 네, 바로 이분이십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은 동작 야구 훈련소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